완전 너무 힙해. 어떡해? 너무 힙해. 너무 좋잖아. 굿.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괌에서 짜잔 같이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선글라스는 안 그래도 인스타그램으로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제가 출국하는 날에 인천공항에서 젠틀몬스터 매장에서 제가 구매를 한 선글라스입니다. 진짜 외국 나와서 얼마 만에 해보는 메이크업인지 지금 너무 신이 나요. 딱 표정만 봐도 너무 신나지 않나요? 기초부터 짱짱하게 케어도 해보고 오늘 같이 뭔가 메이크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괌에 있는 와중에도 한국 날씨가 진짜 덥다라고 기사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이 메이크업 그대로 하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국에서 잘 쓰던 제품들까지 그대로 들고 괌에 왔기 때문에 이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듀이트리의 AC 컨트롤 딥크림 카밍 에센스입니다. 제가 괌 출발하기 전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괌에 와서 엄청 잘 써서 지금은 사용량이 조금 느껴지기는 해요. 제가 여기 첫날 도착할 때만 해도 이런 붉은 느낌 하나 없이 피부가 진짜 짱짱했는데 어제 남자친구랑 둘이 신나가지고 해변가에 가서 그 서핑보드도 타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물놀이를 하고 놀다 보니까 어제 집에 와서 스킨케어를 바르는데 피부가 그냥 화끈화끈하게 그 열감이 느껴지는 거 알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열을 왕창 받으면 피부에 그 잔열감이 느껴지는 거 어제 제가 스킨케어를 하는데 그 잔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듀이트리 이걸로 엄청 듬뿍 거의 와 팩을 얹어주듯이 듬뿍 몸까지 조금 발라주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열감이 좀 괜찮긴 했는데 이거 약간 응급 진정용으로 어제 막 목이랑 바디까지 살짝살짝 얹어주긴 했었어요. 제가 피부에 열 받는 거를 엄청 무서워하는 게 햇빛이랑 열이랑 만나게 되면 피부에 자연스럽게 열이 올라가면서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확실히 그냥 무너지면 피부 상태가 진짜 최악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철만 되면 피부가 뒤집어지는 일이 많고 막 열 받거나 막 난리 나는 적이 많아가지고 진짜 여름에 제가 엄청 무서워요. 스킨케어 하는 과정이나 외출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오늘 괌 여행 올 때도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듬뿍듬뿍 발라줄게요. 제가 매번 스킨케어 영상이나 아니면 뭐 관련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자극받는 피부 진짜 싫어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확실히 자극받으면 피부가 뭔가 약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만 되면 화장이 잘 안 먹기도 하고 뭐 건조해지고 수분감도 날아가고 화끈화끈거리고 어제도 엄청 스킨케어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아 그래서 요거 듀이트리 딥크림 카밍 에센스는 일단 뒤에 보면 시카 민트 성분이 57.46%가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쿨링감이랑 수분감이 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뭐 열받았을 때 화끈화끈 거리는 피부일 때 응급진정 해주듯이 사용을 해줘도 괜찮고 아침에 저는 레이어링 몇 겹씩 사용을 해주는데 지금도 제가 한 3겹 레이어링 해줬잖아요. 뭔가 수분감을 뱉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건조하고 열받아서인지 듀이트리 카밍 에센스를 자꾸 내 피부가 흡수하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여기 와서 써보면서 이거 진짜 완전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몸에도 많이 발라주고 얼굴에도 많이 듬뿍듬뿍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 사용을 해보면 저 진짜 인위적인 그런 화함의 쿨링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자극적인 쿨링감도 아니고 수분감이 같이 느껴지면서 써보고 나면 제가 아까 열감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바디에도 써주면 바디 열감도 내려가거든요. 외출 많을 때 바디까지 살짝살짝 같이 케어해주기에 진짜 딱이에요. 제가 써보고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얘는 바디까지도 진짜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괌 오늘이 3일차인데 아마 이거 갈 때쯤 거의 다 써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일매일 외출을 하다 보니까 바디까지 써주고 있는데 만족도가 너무 괜찮아서 혹시라도 열감이 많거나 화끈거리거나 수분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처럼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몇 겹을 바른 거야? 한 4겹 바른 것 같은데?
에센스만 제가 한 겹 레이어링 발랐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막 만족도가 엄청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레이어링 해보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혹시 저처럼 속건조가 찐으로 많이 느껴지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이걸 레이어링 해보시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시카민트 TM이라는 이 성분이 그 듀이트리만의 약간 독자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뭔가 쿨하게 진정이 가능한 성분이니까 여름철에 진짜 화끈화끈하게 외출 많이 하시는 분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성분 같이 챙겨가시면 아주 쏙 굿입니다. 진정 수분은 이거 하나로 거의 지금 끝내줬고, 사실 위에다가 크림도 챙겨오긴 했는데 얘가 그냥 듀이트리 AC 컨트롤 디크림 카밍 크림이거든요. 얘는 제가 듀이트리에서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얘랑 같이 쓰니까 만족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진짜 둘이 같이 쓰니까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써보고 나서 이 크림도 약간 물건이라가지고 얘는 그냥 제가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에센스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보니까 위에다가 크림까지 같이 얹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크림은 한 겹만 발라도 그냥 찐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에센스로는 속 레이어링과 뭔가 수분 진정을 같이 챙겨주고, 위에 크림으로는 뭔가 수분 막을 쫙 잠가주는 느낌? 그렇게 사용을 해주니까 완전 딱이에요. 위에 크림으로는 얇게 한 겹, 두 겹 정도만 써주고, 요 크림은 이거는 약간 증정용인데 증정용이다 보니까 저 이거 밖에 휴대하면서 목이랑 바디에 틈틈이 케어해주면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끝! 쿨링감은 뭐가 더 좋아요? 라고 질문을 혹시라도 주신다면, 쿨링감은 요 크림이 진짜 찐으로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두 제품을 같이 썼을 때 이 시너지 효과는 조금 더 높았었어요. 위에다가 선크림은 이제 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사용을 해줄게요. 요거 좀 짱짱한 친구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남자친구랑 둘이서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거의 없어요. 어떡해. 몸까지 그냥 찹찹 발라주다 보니까 거의 다 써가지고 아마 빈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에도 쓱 발라줍니다. 제가 괌에 오면서 절대 타지 않겠다 라고 진짜 다짐을 했거든요. 출발하기 전부터. 저 가을에는 결혼식도 해야 되고 중요한 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올 여름에는 기필코 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선크림 하나만큼은 꼭 챙겨 바르자고 진짜 다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쿠션은 달바의 글로피 세럼 커버 쿠션. 이렇게 먼저 진짜 소량만 써주세요. 여행 와서 메이크업을 해보니까 굳이 뻑뻑하고 커버력 높은 쿠션을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촉촉하게 광 있는 쿠션으로 피부 그냥 톤만 보정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고, 달바는 제가 여름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고 뭔가 커버력 진짜 좋은 쿠션, 안 묻는 쿠션 위주로 뭔가 사용을 하고 영상에서 추천을 했다면, 안 묻는 거는 비슷하게 안 묻기는 한데 뭔가 촉촉함이나 마무리감에 있어서는 피부가 더 생기있어 보이는 느낌을 많이 주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나이를 좀 더 먹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요 달바가 조금 더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그리고 유분기는 어쨌든 잡고 가야 되니까 메이크업 포에버 사용을 해줄게요. 면세 점수 이거 사면 되겠다. 좋다! 안 그래도 제가 남친구랑 면세점을 둘러보는데 살 게 없었거든요. 요거 지금 바닥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요거 하나 사가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 급하게 섀도우를 챙기다 보니까 진짜 평소에 뻔하게 쓰는 섀도우 두 개밖에 못 챙겼어요. 데이지크 슈가 브라운이랑 3CE의 스무더. 이걸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첫날에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실내에 있을 때는 음영감이 세지 않아도 괜찮은데 야외에 있을 때 음영감이 너무 없으니까 뭔가 진짜 생눈처럼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영감을 오히려 좀 짙게 주니까 눈이 더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제부터 약간 음영감을 주는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게 사진에서는 훨씬 더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음영감 있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저 스무더에서 다섯 번째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카키빛이 살짝 들어간 컬러로
음영 채워줄게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애교살이 단 하나도 있지 않고 웃어야지 살짝 생기다 보니까 애교살도 완벽하게 제가 음영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아까 사용했었던 카키 컬러 그대로 사용을 해서요. 아래까지도 음영 넣어줄게요. 제가 카키 컬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키보다는 조금 더 그냥 브라운? 그러니까 그냥 모브톤의 브라운에 조금 더 가깝긴 하거든요. 다크서클 같네. 먼저 살짝 넣어주고 조금 더 딥한 브라운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괌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가족들이랑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메인 스트리트 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메인 거리에 사람도 정말 많고 진짜 바글바글 거리고 웨이팅도 진짜 많고 제가 기억하는 괌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쇼핑의 천국이다. 가서 막 구찌가 진짜 싸다. 뭐 샤넬도 있었고 막 에르메스도 여기 있고 뭐 롤렉스도 있고 진짜 사람들이 막 쇼핑하기에는 괌만한 게 없다 라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저는 가봤었던 휴양지 중에서 물론 하와이가 제일 좋긴 했었지만 또 뭔가 가족들이랑 오기에는 괌도 되게 괜찮겠다라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랑은 코시국에 만나가지고 지금 둘이 오는 첫 해외여행인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뭔가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느낌이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매장도 많이 닫아있고 쇼핑몰도 약간 망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나마 관광객분들이 오니까 이제 오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느낌이라서 여행을 다니는데 약간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거 캐키 컬러 계속 사용을 해주고 두 개 살짝 섞어봐야지. 괌에 오니까 느껴지는 게 한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기가 약간 그 제2의 부산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냥 여기서도 한국어, 저기서도 한국어. 그래서 진짜 약간 한국인분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겹더라고요. 직원분들도 한국어를 그래서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뭐야? 한국어 너무 잘하시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관광객 비율이 한국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쇼핑센터가 아직 많이 열진 않았는데 이제 남자친구 찾아봤는데 다음 달부터는 또 일본인 분들도 입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이 좀 더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한 컬러도 사용을 해줄게요. 저는 와서 쇼핑은 많이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뭐 하나 이쁘면 하나 사가고는 싶었지만 약간 그런 마음 알죠? 뭐 살 건 없는데 이쁘면 하나쯤은 뭐 또 사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건질까 싶었는데 역시나 나는 건지지 못했다. 제가 살 만한 거는 뭐 없더라고요. 언더에 음영 넣어줘. 이렇게 음영 먼저 넣는 작업 해줬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지크 한번 써볼까요? 데이지크에 이거 베이지 컬러 먼저 써볼게요. 이거 쓰는 브러쉬는 더틀레 브러쉬의 219번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밝혀줄 수가 있어요. 제가 촬영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딸기 타르트랑 커피 사온다 그래서 일단 마스카라는 이거 클리오 롱컬링 사용을 해주고요. 마스카라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방금 메이크업 하다 발견했는데 메이크업 다 하고 나니까 내가 피도 가져왔네. 까먹었네. 까먹었어. 요 글리터 두 가지 섞어줄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예, 좋아. 딸기 타르트. 메이크업 하는 동안. 짜잔. 짜잔. 맛있겠다. 블러셔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저는 요거예요. 3CE 로즈 베이지라는 걸 사용을 해줬고 제가 좀 많이 발랐어요. 확실히 여행 와서는 블러셔를
많이 발라줘야지 예쁘더라고요. 틴트도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 삐아의 글로 립틴트 2 6번 먼저 베이스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6번은 살짝 핑크톤도 돌면서 코랄 베이지 색상? 지금 그냥 이렇게 나가면 그냥 진짜 데일리 메이크업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기름기 같은 글로시 틴트도 아니고 촉촉하게 뭔가 물먹 립처럼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괌에 와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저는 요거랑 같이 꿀 조합으로 쓰는 게 요거 8번. 8번이 진짜 예뻐요, 진짜. 와, 8번 바르면 사진 찍었을 때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이거 뭐 6번이랑 8번이랑 꿀 조합으로 써보시면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신의 핑크. 소화하기 힘들 수도 있었는데 6번으로 한번 잡아주고 가주니까 완전 마음에 쏙 들어요. 이렇게 하고 뭔가 스타일링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행 간다고 해서 유찌한테 받았어요. 이거 숙다리가 썼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끝! 이것도 너무 예쁘다! 나오는 뭔가 확신의 핑크인데? 짜잔! 이렇게도 모자 사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자가 약간 얼굴 좀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각 느낌이라서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민트 색깔 가디건인데 얘는 어디서 구매를 했냐? 모코블링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핑크에 민트 그냥 살짝 걸치고 이렇게 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 요거에 가방은 온앤온이라는 가방이거든요. 제가 여름에 들려고 구매를 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확신의 나 괌 여행 룩이고요. 이거는 제 남자친구가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요즘에 이런 게 또 유행이라고요. 알죠, 여러분? 뜨개질 모자. 근데 나한텐 좀 썩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지만 아니, 이렇게 뜨개질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떡해. 아니, 그 요게 요건 아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쓰는 거 보면 다 이렇게 이쁘던데? 이렇게 막 이쁜 그런 스웨덴 할머니 느낌은 안 드네. 나는 약간 그 스웨덴 젊은 할머니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요거에 이제 내가 인천공항에서 거금을 주고 구매를 한 젠틀몬스터. 짜잔. 너무 힙해. 크으. 어떡해. 너무 힙해. 너무 힙하잖아. 너무 좋잖아. 끝. 어떻게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 네. 이거 나 볼래요? 나이 곱게 먹은 힙한 스웨덴 할머니 같지 않아요? 일단 그 선글라스부터 닦아야 될 것 같아. 안녕. 모자 쓰지 마. 모자 쓰지 마?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이크업 픽서 뿌려줘야 돼요. 자트인사이트의 울트라 세팅 진짜 픽서. 진짜 픽서. 초강력 메이크업 픽서. 이렇게 해주면 절대 아무나 지지롱.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겟레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완전 신나가지고 얘기를 한 저희 겟레디였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안녕!